LA 오토쇼가 내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합니다. 서부 지역에서 가장 크게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컨벤션 센터 이외 지역에서도 한국 자동차 브랜드의 다양한 신차 공개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지난 4월 3일 뉴욕 제네시스 하우스에서 GVL이 쿠페 콘셉트 모델이 공개됐습니다. 플래그십 SUV GVL을 보다 날렵하고 스포티한 형상으로 재해석했는데 뉴욕 오토쇼 기간 참관객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LA 오토쇼 개막을 이틀 앞둔 어제 제네시스는 LA의 대표적인 부촌 베레어에서 GVL이 쿠페의 양산형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컨셉트 모델이 공개된 이후 8개월 만의 일입니다. 제네시스 쿠페는 실용성에 스포티함을 결합시킨 고성능 모델을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각진 형태였던 GVAE의 루프라인을 완만하게 떨어지도록 변경했고 곳곳에 스포티함을 더했습니다. 실내에는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고 조향성이 뛰어난 디커 스티어링 휠을 추가했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은 LA 오토쇼를 맞아 2세대 코나 모델과 일상 속의 모험을 찾아 떠나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한 벽화를 LA 한인타운에 전시했습니다. 그래피티 아티스트 심찬양 씨가 제작한 이 작품에는 코나를 타고 LA 지역을 여행하는 한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이 차를 통해서 조금 그분들의 일상을 조금 더 즐겁게 만들고 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마당물에 전시된 벽화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사람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It is a great way to showcase our support fo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but more importantly, to introduce new products to our community. So this is just the next iteration of our commitment to being here at this particular mall, this great location. 내일 개막을 앞둔 LA 오토쇼는 오는 26일까지 열흘간 이어집니다. 제네시스와 현대, 기아 브랜드의 신차와 콘셉트 모델들도 대거 공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